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 주제가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성경에서 먼저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가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후에 친척을 떠나야 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안 데리고 가야 되는데 75세 떠나면서 그래도 젊은 롯이나 데려가야 좀 든든할 것 같아서 온전히 순종은 못한 거죠. 순종한다 해도 100%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롯의 그 종과 아브라함 종과 다툼이 나고 일이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당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갖고 네가 우아하면 내가 좌하고 먼저 떠나라 그 선택을 줬더니 롯이 배신하고 좋은 요단들을 선택해가지고 간 것이 소돔과 고모라성이었고 그 후에 롯을 떠난 후에 하나님 복을 줘요. 떠난 후에 동산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나와 후손을 주리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에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게 뭐 있는가 이걸 깨닫고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고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그 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롯이 전쟁 통에 잡혀가가지고 죽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318명 사병을 데리고 와서 건져줘요. 사실 배신자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해줘요. 그 원수까지 사랑해줬을 때에 또는 그 다음에 복을 줘요. 그때 이제 제사장 살렘 왕 나타나가지고 그때 이제 십일조를 드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무슨 얘기냐면 떡과 포도주 제사장이 받고 성찬식하고 십일조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합격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옛날 훈련의 과정을 거쳐갖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 훌륭하시 아니라 아브라함 만드시 하나님 훌륭하시죠. 선택해갖고 만드는 그 과정을 쭉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15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게 나타나가지고 하늘에 많은 별을 보고 이 자손 여호와 같으리라. 그때 15장 주에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우겠다. 이제 놀라운 사건이 나온 거예요. 믿으니 의로우겠다. 우리 인간의 죄는 불신앙에서 왔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도 믿지 못해서 죄가 왔어요. 하나님 회복은 믿음으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믿으니 의로우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이제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에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시험하는 거예요. 예. 자,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죠. 근데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 인생의 최대 하이라이트 사건 여기서 나와요. 그때 이삭을 이게 나무 짐을 지우고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삭이고 십자가 지고 모리아산 올라가는 그 모습 이삭의 모습이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이제 하나의 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 이삭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게끔 아브라함이 그 역할에 길잡이를 한 거예요. 길잡이. 그래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놀라운 사건, 그게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이고 인간으로서 최고 완전한 믿음의 절정이 그 사건이죠. 그게 뭐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을 때 만일하기 때문에 죽여도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여기서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독자를 죽입니까? 또 이삭이 그래요. 아버지, 번제할 양 어디 있습니까? 너다고 말 못해요. 어떻게 보면 참 이 혈육의 문제를 끊어야 되고 끊어야 돼. 영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죽여야 되거든요. 아들 죽여야 되거든요.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의 말을 해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독자 이삭을 꽁꽁 묶고. 여러분 그때 성경은 정확한 나이는 안 하지 않지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청년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 짐을 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나이가 120세, 아들이 한 20세 그 정도 되는데 20세 청년하고 120살 아버지하고 힘으로 겨루면 누가 이기겠어요? 미끄러울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순순히 순종해요. 지금 자기를 번제로 칼로 치어서 죽이는 것을 그대로 쳐다보고 있다는 그 사건이 이삭의 순종의 모습이죠. 자, 이게 우리 예수님이 순종해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그 우리 이 자녀들도 이 아버지의 순종하는 것, 그 따르는 것, 얼마나 아버지의 행한 따르는 그것을 사건을 통해서 아름다운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죠. 이삭이 도망가거나 대항했더라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칼로 내려진 순간에 하나님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제야 이게 하나님의 행함 없는 믿음 죽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을 살피시지만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것은 가짜라는 거야. 가짜. 이제야 경험을 잘하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모든 복을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겠죠. 그래서 자 16절을 보니까 나를 가 맹세하노니 하나님과 큰 것부터 더 맹세를 하나님 자신에서 네가 이같이 하나 네 아들을 독자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네 씨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 별과 같고 바다 모래 같게 하리라. 그리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얻으리라.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이라는 것은 마귀, 원수, 세력을 말하는데 그것을 원수의 세력을 꺾어버린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사단의 곳에 꺾으리라. 그래서 지옥문을 막고 천국길을 열은 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게 되고 네 시로만 천한 마음이 보거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습니다. 예. 이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아름답게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아브라함이 열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는 도리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순종인데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몸과 마음과 가정을 다 해서 주님 사랑하라. 이걸로 끝나야 돼. 왜 말씀 못 지킵니까? 사랑이 적어서 보던 거예요. 사랑하면 지켜지게 돼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사단을 이기게 된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어요. 마귀 꼬임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불신앙은 사랑에 적은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믿어지고 모든 게 사랑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됐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풀에 이 양이 걸려 있어요. 여호와 이레. 이미 하나님은 수풀에 양을 준비했어요. 그때 이제 누구? 그리고 양을 대신해서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에 아브라함의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리 믿음이 다들 아들을 칼로 내치니 그 아버지의 그 떨리는 마음이 어쩌겠냐는 거예요. 혈육을 끊고 자기를 부인하고 영의 세계는요 이건 자녀 부모 다 끊어야 돼요. 나보다 사랑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이 혈육이나 인간 이것을 가지면 절대 마귀 못 이겨요. 이겨야 돼요. 죽어야 돼. 예. 근데 내가 죽고 심었었을 때 그래서 다시 이삭이 다시 살아났는데 예, 이 그 사건을 아브라함 바라수 바라고 믿었으니 바라수면 바라고 믿었어요. 자기 몸에 준 것, 태해준 것 알고도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고 믿어서 이삭을 줬고 이삭을 줬는데도 쉬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바친 것까지 받고 그래서 언제 우리가 헌신은 죽는 거예요. 내가 못 받게 죽는 거예요. 못 받게 죽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제가 죽어버린 거예요. 말씀의 순종은 말씀 순종인 것은 내가 죽어야 순종이 됩니다. 그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거예요. 말씀 순종은 십자가 부활을 통과해야만 절대로 안 죽으면 말씀 순종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걸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 기독교 진리고 복음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감격과 기쁨의 눈물 아마 이상의 최고 예배는 그 순간이지 않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역시 하나님 내 아들 다시 살려줄 거라. 죽은 자가 도로 받은 거. 이미 하나님 중심 보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도로 받은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막 율법을 지킨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방이 어떻게 구원 얻겠어요? 절대 안 되죠. 유대인밖에 안 되죠.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이 얼마나 아브라함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네가 죽어야 돼. 말씀 순종을 위해서 네가 죽어야 돼. 십자가 죽어야 돼. 날마다 죽너라. 12제가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오늘 기독교가 변질된 것이 번영신화, 기복신화, 복을 목적. 아니, 네가 죽으면 복 따라올게.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마귀를 못 이기고 세속화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지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본받아서 여러분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